수능 완성 영어 4강의 3번. 세포는 수백만 개의 프로테인, 단백질을 포함하고 있다. 세포가 있으면은 얘는 지금 세포, 여기에 누가 있다? 단백질이 수백만 개니까 엄청 많이 있다, 세포에. 이러한 단백질들은, 여기 세포 안에 단백질이 있다 그랬잖아. 이 단백질들은 지속적으로 만들어지고 built 수동 and broken 수동 분해된다. 세포에 의해서 분해된다. 세포 안에 단백질이 있는데 이 단백질은 세포에 의해서 분해 그리고 만들어진다. 이렇게 되면 세포 안에 단백질, 근데 세포가 단백질을 만들기도 하고 분해한다. 자, 그들은 continuously 지속적으로 이 그들이 가리키는 건 단백질 재활용된다. 하지만 이 재활용되는 과정은 항상 부드럽게 진행되진 않는다. 부드럽게 흐르진 않는다. 단백질이 만들어졌다가 분해됐다가, 그러니까 만들어졌다가 분해되니까 없어지는데 항상 그렇게 돼. 근데 이게 어떻게 된다? 항상 not 부드러움. 이건 아니다. 부드럽지 않다. 분해되지 않는다. 그 단백질은 않고 remain 남아있다. 세포 안에 남아있게 된다. 아까 세포는 단백질이 있다 그랬고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단백질을 세포가 만들었다 분해했다 이렇게 돼. 그런데 이 단백질이 분해가 되지 않아. 그리고 그냥 세포에 있는 거야. 세포에 얘가 들어갔으면 없어졌다 생겼다 없어졌다 생겼다 해서 리사이클 재활용 과정이 있다 그랬잖아. 이게 아니야. 처음에는 단지 몇 개의 단백질이 있어.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거야? 분해되지 않고 세포 안에 남아있는 과정이야. 그러니까 몇 개 단백질이 있어? 근데 as the decays pass, decays는 수십 년의 시간이 pass, 지남에 따라 as 더 많은, 처음에는 지금 a few, 몇 개만이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더 많은 단백질이 세포 안에 남아있게 된대. 그들은, 이 그들이니까는 그러니까 분해되고 없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세포 안에 지금 remain 남아 있으니까 어떻게 돼? 클러스터 뭉친단 말이야. 함께 클러스터는 이렇게 덩어리를 만든다. 자, 그래서 부서지지 않은 덩어리가 됐죠. 그럼 부서지지 않은 클럼프 덩어리들은 뭉친 덩어리들이야. 마침내 세포를 채우게 된다. 세포 안에서 단백질이 처음에 뭐야? 분해됐다가 만들어졌다가 그러니까는 만들어지고 분해되고 리사이클링, 재활용이 있어야 된다고 했어. 그런데 얘네가 지금 not broken, 그렇게 되지 않는다 그랬잖아. 그래서 얘네가 함께 모여 그래서 부서지지 않는 단백질이 이제 세포를 채우게 되는 거야. 자, 시간이 지나 우리의 세포들은 너무나도 filled with 가득 찬데 aggregate는 결집된 단백질로 분해가 되지 않으니까 세포에 이제 단백질이 꽉 차. 자, 그래서 그들은 no longer 더 이상 뭐뭐하지 않아 기능을 잘하지 못하게 된다. 기능을 잘 못하니까 야기한다. 자, 그들이 age 노화하도록 야기한다. 이 그들이 가리키는 건 세포가 이제 기능을 못하니까 기능을 하지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늙어. 어떻게 늙어? 심장세포는 no longer 더 이상 뭐뭐하지 않아. 컨트롤은 수축하다야. properly는 적절하게. 적절히 수축하지 않아. 신경세포들은 transmit 보내지 않아. 신호를 효율적으로. digestive cells는 소화세포야. 소화세포는 음식을 흡수하지 않는다. as well은 동등 비교야. 뒤에 있는 as는 뭐뭐만큼. used는 과거의 상태. 그들이 과거에 그랬던 것만큼이나 음식을 잘 흡수하지 못한다. 마침내 많은 세포들은 단순히 죽어. 그래서 shrink을 질식되는 거야. 이는 뭐뭐에서 단백질의 거미줄에서. 단백질의 거미줄이니까 단백질이 엄청 많아. 그러니까 이거를 거미줄로 표현한 거야. 단백질 거미줄 안에서 질식된다. 그러면은 답은 찾으면은 단백질 세포가 어떻게 노화에 컨트리뷰트 기여하나 원인이 되나 이렇게 돼서 답은 4번 들어가면 되죠. 세포는 수백만 개의 단백질을 포함하고 있다. 이 단백질은 지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세포에서 분해된단 말이야. 지속적으로 그들은 재활용돼. 하지만 이 재활용 과정은 항상 부드럽게 진행되진 않는다. Every now and then 때때로 단백질이 그 과정을 벗어난다. 분해되지도 않고 세포 안에 남아있어.
처음에는 단지 몇 개의 단백질이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단백질이 세포에 남아있고 그들은 함께 뭉쳐 그래서 부서지지 않은 단백질이 마침내 단백질 덩어리가 마침내 세포를 채우게 돼. 시간이 지나 세포가 너무나도 그 결집된 단백질로 가득 차서 더 이상 기능을 잘하지 못해. 그것은 그들이 노화하도록 하고 심장세포는 더 이상 적절히 수축하지 못하고 신경세포는 신호를 효율적으로 보내지 못하고 소화세포는 음식을 그들이 옛날만큼 잘 음식을 absorb, 흡수하지 못하고 마침내 많은 세포들은 죽어 단백질의 거미줄 안에서 질식돼서 죽는다.